이런 리스판스탭이 제공하고 있는 정말 이것도 굉장히 유용한 기능들인데, 여러분들이 또한 데이터 분석을 좀더 고급스럽게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구글 시트에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글 시트는 구글 폼에서 제공하는 이런 리스판스에 대한 데이터, 기본적인 데이터 분석 외에도 커스터마이징된 아주 고급의 고도의 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그러한 도구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러한 이제 어떠한 데이터 분석을 진행할 수 있는지가 우리가 이제 구글 시트 앞으로 공부해 나갈 주제들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고, 또한 한 가지 우리가 또 언급할 것은 뭐냐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응답을 할 때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선생님이고 제가 교사고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100명이다. 그 100명에게 퀴즈를 다 보내준 거예요. 그럼 그 100명 학생들은 자신의 스마트폰이나 혹은 태블릿이나 노트북이나 PC에서 이 문제를 풀겠죠. 문제를 풀어서 서브밋 할 때마다 내가 그것을 어떤 노티피케이션을 받고 싶다. 그럴 때는 이 지금 현재 이 폼과 연결되어 있는 시트가 이 시트잖아요. 초중명부 테스트 이거잖아요. 이거 여기다 연결해뒀죠. 그죠? 기억나시나요? 보자, 이게 연결됐던 것이 리스판스에다가 여기 있죠. 여기 보면은 Select response destination 여기에 지금 unlink form 하면은 지금 이제 unlink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 폼과 지금 이 시트가 서로 이제 연결이 끊어진 거죠. 다시 뭐 연결하고 싶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Select response destination 해서 요거 그죠? response에서 existing 그거 뭐 새로 하나 만들어도 됩니다. 시트 테스트. 둘다 해보겠습니다. 새로 만들게 되고 기존에 있는 것들 중에서 선택되고, 새로 만들게 되면은 구글 드라이브에 또한 새로운 시트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위에 있는 거 이거죠. 이게 방금 만들어진 겁니다. 열어보면은 이렇게 응답했던 것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지금 제가 대충대충 적었기 때문에 이 항목이 없죠. 근데 정상적으로 적었다고 한다면은 항목이 제대로 다 나타나 있을 겁니다. 어쨌거나 지금 보려고 하는 것들은 노티피케이션입니다. 툴 메뉴에서 노티피케이션 룰 있죠. 이 룰을 선택한 다음에 any changes are made 혹은 a user submit a form 그죠? 이럴 때 나한테 데일리 다이제스트 이메일로 하루하루 요약본을 보내달라. 매일 그죠? 매일 하루에 한 번이죠. 그렇지 않고 언제든지 수시로 그냥 서브미트 있을 때마다 보내달라. 뭐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서 저장을 하게 되면 새로운 이제 이 시트를 장식하고 아니죠. 이 폼을 작성하고 서브미트하는 사람이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저에게 노티피케이션이 이메일로 날라오게 되죠. 그러면은 제가 어떤 스마트폰을 설정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바로 메시지 누가 방금 퀴즈를 제출했습니다. 시험지를 제출했습니다. 하는 메시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이 폼과 그리고 시트 간의 연동이죠. 지금 이게 너무 제가 대충 해가지고 제목도 좀이 사이즈에 안 맞고 그리고 내용도 지금 안 채워져 있고 그러는데, 이걸 좀 깔끔하게 했으면 하는 약간의 아쉬움이 났는데, 여러분들이 실습할 때나 제대로 항목들을,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을 어디 갔나요? 여기 있어. 샌드 됐어. 그죠? 에디트 들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메일 어드레스도 이렇게 적지 말고 제법 양식을 갖춰가지고 gmail.com 그죠? 그리고 하여튼 좀 깔끔하게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